필승의 각오로 경기에 나선 두 팀. 이깁시다. 이기는 하루. 그냥 무조건 피나요. 그냥 꼽아야 돼. 날카로운 두 진짜. 팀의 샷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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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은데? 좋은데? 또 한 번 버디 찬스를 만든 맞수 팀. 버디 성공. 감사합니다. 반격에 나서는 한판 팀. 꼭. 그렇지. 오. 반격 성공. 계속되는 두 팀의 공방전.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는데 마지막 홀까지 이어진 버디 전쟁. 결국 두 팀 나란히 45점씩 획득. 에스증권 서산수 맞수 한판. 경기 방식 4대4 팀 경기, 포볼 포섬 두 경기, 4인 릴레이 경기. 총 6경기의 승점을 합산.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최종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 유쾌한 남매, 화끈한 공격 골. 오! 가야 돼. 와. 오케이. 완전 잘 썼어. 나이스. 나이스. 맞수팀 김백준, 유현종. 현종이 좀 많이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에는 아무래도 포볼이 좀 그냥 적격인 것 같고요. 원래는 두 명 중에 한 명만 잘 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종이랑 저랑 최대한 공격적인 부분을 살려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7-80점만 따면 되지 않을까? 7-80점이요? 7-8으로 이겨야지 갖고 올 수 있는 건. 뭐 안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발을 해놔야 저쪽에서도 반응이 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오빠의 부응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제대로 각성한 이 남자. 오, 오빠 너무 잘 쳤어 보여. 아, 감 잡았어 이제. 감 잡은 최승빈. 거칠 것 없이 시원하게. 정교함도 놓치지 않는다. 와. 오빠 이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만만 이동은. 한판 팀 이동은 최승빈. 동은이가 이제 이나보다 페어의 적중률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한이 형보다 페어의 적중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팀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둘 다 좀 플레이 스타일이 공격적인 편이다 보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회 올 때마다 계속 버디 노리려고 할 것 같아요. 대박. 30점? 40점? 40점?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오늘 열심히 쳐가지고 이제 역전 노려보려고 합니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영건들의 진검 승부. 과연 승리의 환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 서산 코스 1번 홀입니다. 네, 343m 파4홀인데요. 왼쪽은 페널티 구역이죠. 티샷 많은 선수들이 오른쪽을 향해 공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홀의 위치는 뒤쪽 중앙에 있습니다. 포볼 1경기는 동점이었는데요. 2경기는 어떤 결과로 끝날지 지켜보시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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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동은 최승빈 선수가 한판 팀에서 나오고요. 맞수팀 유현조, 김백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은 선수의 티샷이죠. 오케이, 샷! 굉장히 좋아 보여요.
치고 나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죠. 네.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이동은 선수도 장타지만 또 마스팀의 유현조 선수도 장타예요. 그렇죠. 마스 한 판 나오고 나서 또 유현조 선수는 우승도 했습니다. 오, 최승빈 선수가 살짝 놀랐는데 아주 좋았어요. 두 선수 아주 비슷하게 페어웨이로 잘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은주야, 장갑을... 장갑은 비상용이야? 얘기해줬어요. 나가 어디를 잡았나? 어디를 잡았나? 비상용 장갑. 네. 최승빈 선수. 안 돼! 왼쪽으로. 위험한 쪽인데요? 나갔어요. 네. 일단 없지. 야, 최민 선수가 티샷이 계속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좀 뭐지 근데? 해줘든가? 괜찮아. 김백준 화이팅! 땡. 김백준 선수의 티샷. 이번 대회 아주 과감한 티샷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코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선수 아닙니까? 이번 아주 부드럽게. 괜찮, 괜찮. 요소 오빠 따라간다. 왼쪽. 나왔네요. 러프지만. 네? 왼쪽을 많이 의식한 듯 합니다. 일단 최승빈 선수의 공을 봤기 때문에. 연습하고 나간 거지, 저토. 그래. 상큼하네, 출발이. 괜찮아. 링링링링링. 효과음을 자체적으로 주는데요. 페널티 구역으로 갔기 때문에 팀 구역에서 다시 샷을 하네요. 이거는 괜찮을 수도. 자, 이 결과는 어떨지요? 살짝 왼쪽이었는데. 왼쪽이네요. 그래도 러프에 걸렸습니다. 어떡하냐, 동현아. 오빠 베스트 볼이잖아요. 괜찮아요. 어제 하루 종일 슬라이스밖에 안 나왔어. 어제는 하루 종일 슬라이스. 오늘은 또 왼쪽으로 감기고. 오늘 속인 것 같은데. 차라리 오빠 슬라이스가 난 것 같아. 안 돼 이러면. 네, 티샷이 조금 신경 쓰이는 최승빈 선수입니다. 자, 그래도 좀 다른 선수들이 지금 티샷 잘 보냈죠. 120까지 괜찮나? 125까지도 솔직히 오는 오냐. 근데 뭐 120 쳐도 괜찮은 거. 자, 이현조 선수는 지금 115m가 남은 거리인데요. 그린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아마 직접 공략할 겁니다. 와, 우측 같다. 좀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이죠. 그 뒤 단에는 올라왔어요. 나이스. 오 마이 갓. 오빠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바로 자신감. 네. 나이스. 이동은 선수는 좀 더 짧은 거리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동은 선수의 지금 어깨가 무거워요. 네. 갖다 붙여야 됩니다. 100m 남아있습니다. 50도 웨지죠? 좋다. 자신감이 있었던 이동은 뒤쪽으로. 네? 오케이. 거리는 괜찮은 것 같아. 거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뒤쪽으로 너무 약간의 오르막컷이 남은 겁니다. 87? 87. 87. 네, 그리고 김백준 56도 웨지인데요. 러프지만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굴러라. 구름 안 돼. 나이스 샷. 좋았습니다. 굴러래. 나이스. 분명 짧아 보이는데. 그리고 최승빈 선수는 네 번째 샷이죠. 70m 거리예요. 60도 웨지네요. 잘 친 것 같아요, 오빠. 이게 괜찮은데, 승빈. 자, 러퍼에서 네 번째 샷. 들어왔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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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버렸어. 파지 파. 나이스 파. 네. 야, 파라네요. 이게 또 이런 효과가 나오네요. 맞다. 나이스. 야, 정말 골프를 몰라요. 샷 이글이 아니라 샷 파네요. 야. 와, 믿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와. 최승빈의 네 번째 샷이었는데 사실 뭐
티샷이 잘 갔더라면 이게 이 글인데 아쉽죠? 잘 갔더라면 또 이 글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 저 샷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네. 거리만 맞춘다 생각해도 괜찮고. 오케이. 자, 이렇게 최승빈 선수가 먼저 홀아웃했고 마스팀 유현조 버디 퍼트입니다. 아, 스피드가 부족해요. 아, 이동훈 선수는 좀 편하게 네, 버디 시도할 수 있겠죠? 파네스는 좀 공격적으로 가도 돼요. 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오케이. 야, 근데 이게. 그린이 비가 와서 진짜 맞아. 조금 비가 와서 좀 느린 거 같아요. 오빠 진짜 세게 쳐주세요. 아하, 알고 있지만 그렇죠. 네, 비가 약했어요. 비가 온 후기 때문에 그린이 좀 부드럽죠? 네, 이제 김백준 선수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면 세게. 홀 가져갈 수 있는데. 오케이. 아, 좀 더 과감하게 노렸지만 8호 마무리하면서 첫 홀은 무승부를 거둡니다. 두 팀 나란히 파 기록 5점 획득. 화이팅. 화이팅. 첫 홀 지옥과 천당을 왕복한 한판 팀. 반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마수 팀. 지금 살았어요? 살았대요. 잘했네. 저 카메라 괜찮나? 어? 좀 뒤로 가야 되지 않나? 카메라. 좀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좀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 네. 거리에 자신 있는 최승빈. 과연 그의 티샷은? 될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부담이 커진 마스팀 김백준. 과연 이 공의 종착지는? 오, 잠깐만. 잠깐만. 아, 들어왔어요? 들어올 것 같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진짜. 아, 그럼 상 걸려줘. 여기 언덕에 맞고 들어온 거. 살아남은 이들의 세컨 샷. 와. 샷. 아, 좋다 좋다. 투혼을 노리는 한판 팀 최승빈. 오. 이거 붙었다. 그니까. 오. 최승빈 이글 찬스. 과연 이번 홀 승부의 결과는? 그러니까 나 아직 한 발 남았어. 해줘. 오빠 너무 잘 쳤어 보여. 아, 그럼 잡았어 이제. 근데 어차피 업다운이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그냥. 버디 아님. 나 스트로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버디로. 아, 김백준 선수는 페널티 구역까지 그렇습니다. 가면서 아, 지금 유현조 선수에 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최승빈 선수는 이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자 선수는 세 번째 샷이 나왔죠. 볼의 위치가 오른쪽 앞쪽인데요. 유현조 100m 거리에서 48도 웨지죠. 네, 세 번째 샷. 아, 이게 뒤쪽으로 넘으면 약간 내리막이 되거든요. 네. 와, 샷. 괜찮나? 나이스. 나이스. 흰족 아이언을 잘 쳐요. 아, 진짜? 응. 비기기만 해도 성공인 것 같아, 이 홀은. 냥. 이 홀은 비기기만 해도 성공이다. 이동은 선수. 네, 60m 58도 웨지입니다. 좋다, 좋다. 이 세 번째 샷은 오케이. 비슷하게. 오, 네. 다 뒤쪽으로 네. 살짝 넘어오네요. 현조가 잘 쳤다, 근데. 그니까요. 현조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리막이라. 아, 근데 모르겠다. 네, 양팀 여자 선수들이 나란히 지금 내리막 퍼트 남겨두고 있고요. 최승빈 선수 이글 퍼트입니다. 다 이글 퍼트죠. 앞쪽에서 이제 약간의 오르막이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오르막 퍼트예요. 자, 넣으면 이 홀 이기는데요. 가. 이글 퍼트. 가. 와.
오, 그래도 최승빈 선수가 전후를 아, 샷으로 그러니까요. 파 만들고 난 이후에 좀 상승됩니다. 하지만 짧았죠? 버디로 먼저 마무리했고요. 현조가 빼면 끝이에요. 그러네. 이 홀 비기려면 유현조 선수의 버디가 맞아. 필요합니다. 내리막의 왼쪽이에요. 아, 오~ 걸렸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포셨어요. 아하, 자 이렇게 마스 팀이 이 홀을 내줍니다. 오, 나이스. 버디를 기록한 한판 팀 10점 획득.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아, 좋아. 이제 30점 잡으러 간다. 상쾌하다. 이제 파4 3번 홀이죠? 네, 386m 오르막 파4홀인데요. 이 홀은 뭐 티샷, 세컨샷 정확해야지만 버디를 할 수 있는 홀인데요. 오늘 홀의 위치는 오른쪽 중앙에 놓겠습니다. 아, 오늘 티샷 상당히 멀리 가고 있는 이동은 선수입니다.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좀 아쉬워했는데 그렇죠. 약간 오른쪽으로 네. 밀렸거든요. 괜찮습니다. 러프지만 괜찮습니다. 어제도 절로 가고 프로암 때도 절로 가고 아 진짜? 절로 가고 지금 계속 절로 가고 똑같이 치면 되겠다 그냥. 자 그러면 마스 팀이 반격을 하게 될지 유현조 와 네. 땡겨와 괜찮아요. 어 이거 아 여기 또 왼쪽이에요. 네. 아, 저 위치 그래도? 괜찮아요. 네? 페어웨이로. 네, 완전 반대쪽으로 갔네요. 왼쪽과 오른쪽. 최승빈의 티샷. 오, 샷. 우와. 네. 오, 좋은데요? 오, 최승빈 선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 샷. 우와, 네. 오케이. 네, 살짝 오른쪽으로. 아하, 러프네요. 약간 러프인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동은 최승빈 나란히 오케이. 오른쪽 러프로 갔고요. 아, 또 팀이라고 저 따라오시는. 그러니까 팀이니까 같이 가야지. 자 다음은 김백준 네. 선수죠. 김백준 선수. 오 확실한데. 오 완전. 굿샷. 굿샷. 아 좋습니다. 네. 자 왼쪽 페어웨이로 왔습니다. 오케이 팀끼리 난이네. 우리 체력 아껴야죠. 아, 나 저렇게 오랜만에 걸을 수가 없어요. 어. 저는 저 팀은 100m 걸어가야 돼. 여기 오르막 몇 봤죠? 아 여기 오르막 한 8은 봐야 될걸? 8, 100 43에 51 51? 자 러프에서 135m 왜 이래? 어, 괜찮다 괜찮다 살짝 네, 약간 흐리죠. 네. 네. 거리는 괜찮을 것 같아. 네. 거리 맞았어요. 왼쪽 다 내려오던데. 어. 웬만한. 자 유현조 선수. 자 좀 더 거리가 있습니다. 오 좋다. 좀만 더 가자. 저 위치가 오히려 더 나아요. 저 위치는 오르막 파시거든요. 네. 샤. 아 짧을 것 같아. 아 나쁘잖아. 뭔가? 근데 아쉬워하네요. 아, 오른쪽 조금씩 괜찮은 위치입니다. 김백준 선수가 좀 잘 노릴 수 있겠는데요. 네, 100m 남았죠. 50도 웨지, 공이 발보다 약간 낮습니다. 아, 좀 짧았네요. 아, 네. 아, 기회가 왔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최승빈 80m. 자, 60도 웨지예요. 일본 홀에서 아주 멋진 그런 어프로치였죠? 어, 또 들어가나? 오, 오 나이스. 정말 거지. 기회였네요. 네, 60도 웨지가 오늘 감이 좋아요. 네. 완전 잘 쳤어. 땡큐, 땡큐. 어, 오늘 러프에서 정말 공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러프였지만 60도 웨지니까. 네. 짧은 거리고 또 스핀 양이 많으니까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와,
컨시드 받고 버디로 한판 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퍼트 생각보다 오르막이 좀 있습니다. 왼쪽이 높아요. 유현주 버디 시도. 아, 뭐야. 네. 그냥 쓰기만 쳤어. 거리감 좋았다. 거리감은 좋았다. 김백준 선수가 이제 시도를 하죠. 버디 퍼트. 아, 좀 지나가면서 이번에 또 한판 팀이 홀을 가져갑니다. 두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한 한판 팀 10점 획득. 아, 진짜. 아, 좋아. 너무 잘,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나이스.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은 한판 팀. 아, 자, 자.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마수 팀. 본격적인 파워 전쟁. 과연 두 선수의 공은? 아, 잠깐만. 옆에로 갔는데? 너무 힘이 들어간 두 선수. 말뚝 있어도 쳐요 그냥. 4번 홀 아웃. 파포 4번 홀입니다. 네, 330m 홀이죠. 이거는 선수들이 뭐 한 번에 올리려고 하는, 남자 선수들 올리려고 하는 홀인데요. 홀의 네. 위치는 뒤쪽 중앙에 있습니다. 아, 남자 선수들 과감하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이번에 동훈이가 한번 할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버디를 해볼게요. 여자 선수들 두 선수가 좀 비슷하게 네, 비슷한 거리에서 세컨샷인데요. 일단 홀이 내리막 형태에 있기 때문에 홀 주변에 맞으면 뒤쪽으로 흐릅니다. 먼저 유현조. 컷. 두 번째 샷. 와, 나이스. 잘 쳤어? 야. 오케이 버디, 오케이 버디. 오케이? 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아, 오케이, 안 주네. 동훈아, 가자. 이동은 선수의 두 번째 샷.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가 나왔는데요. 짧았습니다. 좀, 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온. 좀 깊게 들어갔어요. 네. 부드럽게 공략을 했는데 유현조 선수의 샷 정말 좋았네요. 아, 근데 뭐 오케이는 저희 마음이니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긴 해요. 아, 근데 저건 좀 멀다. 아, 오니까 좀 멀다. 아, 근데 좀 멀긴 하다. 그러지 않아?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아니, 자, 먼 거리에서 이동훈 선수가 먼저 버디 시도합니다. 자, 왼쪽이 살짝 높아요. 중간부터는 내리막입니다. 렛츠고. 오, 거리감 오. 좋은데요? 이게 들어갑니다. 와, 나이스 버디. 이야. 와, 이거 유현조 선수가 잘 붙였는데. 와, 이게 뭐야? 이 한판 팀은 오늘은 정말 운도 많이 따라요. 네. 첫 번째 홀부터.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와, 정말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요. 한판 팀이 생각지도 않았던 샷들이 나옵니다. 이번 매치에서. 와. 멀어 멀어. 유현주 선수가 좀 압박을 받겠습니다. 네. 아까 밝았는데 되게. 자, 이것도 살짝 내리막 왼쪽 끝 정도입니다. 자, 넣어야 비길 수 있습니다. 와, 와, 이걸 놓치네요. 와, 아, 이동훈 선수의 멋진 버디로 이번 홀도 한판 팀이 가져갑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한판 팀. 세 홀 연속 버디 성공! 10점 획득!